시원시원하게 우리 부시 한번 갑시다. 아, 맹구야, 부시 한번 해라. 아, 어떻게 해? 할 수 있겠어? 좀만 줄여주세요. 할 수 있겠어? 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남맹구가 부시 1인자입니다. 에, 그리고 자꾸 저쪽으로만 가니까 요 부시를 해서 좀 모아야 되겠어. 그리고 가봐야 재미도 있어. 저기 뭐 노래자랑인가 뭔가 안돼야 관계되는 사람이야. 하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끼리 각설이 공연하고. 왜냐면 공연은 사람 중에 공연하고 사람 중에 또 장사하는 거야. 맞죠? 박수 한번 주죠. 예. 그리고 그 동영상이면 얘기야. 움직여줘야지 잘 나와. 움직여줘야지 굉장히 잘 나오구나. 어, 그리고 저기 뭐야 이거 좀 잡아봐. 잡고 당고. 어, 그리고 사진이면은 잘 얘기야. 사진이면 옆으로 이제 나시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초상권이 없어서 초상권이 없어갖고 사진이지 않니? 아니야. 제가 초상권이 없어갖고 찍어가고 바꿔가는 건 괜찮네. 근데 인터넷에 올려갖고 모자이크 처리만 해주면 되네. 왜냐면 우리 식구 속에서 여기는 이태로가 대기업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명절 때 왜 안 오나 하여갖고서 제가 바쁩니다. 그래갖고 못 갔어. 여기서 이직거리 하느라고. 근데 지금 이거에서 찍히고 괜히 인터넷에 올라가고 나가 댕겨봐. 큰일 나.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네. 어릴 때 꿈은 대중중계사야. 왜? 요즘에 대중중계사 얼마나 잘 풀려. 쟤 일 없어갖고 노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해요. 좋네. 그래요. 그래도 우리 또 뭐니뭐니 해도 다른 거 없네. 에? 오늘 내일 우리 또 오늘 또 추석이고 또 내일 이게 있습니다. 연휴고 또 모레까지 대출 시기까지 연휴입니다. 그래서 소생이 참 요거 그지까지 아주 꼴통이고 아주 죽겠네. 그럼 맨 앞전 해필 또 안 져도 또 여기 또 오늘 또 여기 뭐야 원주 또 저기 뭐야 오늘 요 각설이 데려왔다고 또 원주 여기 예? 저기 뭐 시장님하고 사모님 오시려 해갖고 두 자리 비워놨는데 이거 그리고 요 앞에 줄을 다 임원진하고 다 앉아야 되는데 앞줄만 앉아 요것만 안 앉으면 돼요. 거기 앉으면 돼요. 이따 사람 많이 먹으면 어쩔 수 없고 거기는 다 앉아도 되고 그리고 거 서 있는 사람은 좀 앉으셔도 되고 가시려면 가고 내가 불안해 죽었어. 그리고 혹시라도
저 새끼 얘기하다가 언제 엿을 팔아먹을까 그때 토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전국 팔도 각설 중에서 제일 양심적인 각설입니다. 왜냐? 저는 엿을 팔 때 미리 10분 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아, 이따가 10분 후에 내가 노래 두 곡 부르고 제가 엿을 팔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토끼 10분 후 토끼세요 하고 제가 그냥 서로가 들면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려드려. 그러니까 안심하고 앉아있어도 돼. 그러니까 어떤 거지새끼나 부시 정말 작은 걸 팔아먹는 나쁜 놈이 새끼야. 여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사람들은 부담을 주고 지랄해 있습니다. 거지 같은 새끼들 나처럼 10분 전에 엿을 안 갔는데 그러지 눈이 저 우리 고생하는 여 하나 팔아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팔았지 싫어 그러면 안 팔리라 제가 이런 놈이야. 형님 아니, 자세히 안 가르쳐줘도 저 재미없는 줄 알아. 우리 저 누님이 그러는데 아 이런 말 저기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한다 그러냐. 아, 정신 하나도 없다. 내가 얘기하고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우리 맹구 부쇼한다 그랬지. 네, 그래 아이고 우리 또 맹구가 이 천장으로 불면 안 된다. 어? 내가 얘기하지만 천장으로 불지 말고 여기서 사사 사람 먹고 오셔놔. 어? 알았지? 예. 네. 거기 보면은 불쇼 음악이 있어요. 불쇼 음악이 있어. 그리고 저기 뭐야 여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맹구 요거 불쇼. 왜냐면 우리 맹구가 지금 여장을 했는데 참 힘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힘들어요. 왜냐면 이따가 또 우리 맹구가 또 저기 뭐야 어우도쇼라 그래갖고서 남자지만은 여장을 했습니다. 팬티 한 20장을 입었어요. 안에 모르겠지만 왜냐면 벗어야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왜냐면 다 벗어도 괜찮아. 쟤는 존만 해갖고도 보이지도 않아요. 바짝 달라붙어갖고 그래갖고 다 벗어도 돼. 그렇기 때문에 맹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맹구가 여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팬티 20장 안에 들어가면 찍고 혹시에 두고 존만 해도 튀어나올까봐 고무줄로 탱탱 묶고 뒤로 잡아 당겨놨단 말이야. 튀어나올까봐 여자처럼 보이려고 아작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개그 고동스럽겠냐고. 박사 아이고 잘 오셨어. 편안하게 앉으셔. 아이고 우리 맹구 그래서 조심해라 이거. 이거 재산이다. 이거 하나 장만하려고 이거 하나 엿을 몇 덕을 팔아야지 이게 지금 50만원에 넘어갑니다. 이거 하나 장만하 쇠 빠집니다. 그래도 저 뒤에 있는 사람 이왕이면 옆에 있는 사람 좀 앉아서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내가 옆할 때는 내가 판다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 도망갈 시간을 줄게.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바람도 막아줄 겸 좀 이게 호응도 해줄 겸 좀 앉으셔. 말 더럽게 안 듣네. 그러면 자 음악은